복지TV 경기방송이 신한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4일 복지TV 경기방송과 신한대학교는 인재 양성 및 정보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실천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. 5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50년 기념사업단과 함께 우리 복지TV 경기방송과 함께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우리 신한대학교 교육기관과 그리고 이 언론기관이 함께해서 정말로 경기 북부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복지TV 경기방송과 또 복지TV와 더불어서 정말로 상호 협력하며 또 상생하며 상호 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신한대학 발전에 홍보 및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로써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 교육기관인 신한대학교는 미디어 언론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및 정보 교류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기방송은 지역의 대표 언론 방송사로서 방송 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 체험의 장을 제공하며 후학 양성에 기여하여 두 기관의 상생의 미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.